인생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 중에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다양하고 그러나 한결같이 불완전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성난 코끼리가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인도에서는 성난 코끼리가 제일 무서운 동물입니다. 코끼리가 한번 화나면 그저 집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예. 그러니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는데 코끼리가 계속 따라와요.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칡농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내려가는데 아래를 보니까 우물 속에 독사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 중에 유독이 네 마리 독사가 고개를 딱 세우고 주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쿠, 큰일 났다.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위에 코끼리가 여전히 내려다보는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칡농쿨을 하얀 지와 까만 지가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큰일 났어요. 근데 그때 이 칡농쿨에 붙어있던 벌집에서 꿀 한 방울이 똑 떨어졌는데 그게 입속으로 마침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달콤해서 자기가 지금 왜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벌집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은 뭐예요? 이 세상. 우글거리는 독사. 죽음의 세계. 네 마리에 쳐다보는 독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리고 흰지와 검은지. 낮과 밤. 해와 달. 그리고 벌집에서 떨어진 꿀은 우리 인생의 쾌락, 욕구.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단맛에 홀려서 현실을 잊고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 보아도 우리 인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낙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봐야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추구들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가 다섯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서 헛되고 헛되고 두 번 얘기하면 최상급이에요. 최고로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급이 또 나와요. 헛되고 헛되고 또 최상급이에요. 근데 최상급이 또 두 번이잖아요. 네 번이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헛됨. 예. 정말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헛된데 무엇이 헛되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읽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여기서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뭐가 헛되다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 수고, 노고, 애씀, 근심, 일, 행함, 뭐 행사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의도, 행함, 노동, 관심, 정열, 걱정, 근심 또 심지어는 어떤 고상한 가치의 추구
또 아까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쾌락의 추구, 이런 것들 모든 시도와 모든 행함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근데 헛된데 그냥 헛된 게 아니라 최상급에 또 최상급. 예. 정말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사실 이 전도서를 읽어도 교훈을 얻을 게 없어요. 예. 헛될 게 없어요. 처음부터 한 게 없으니까.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수고하질 않았어요. 땀 흘리질 않았어요. 헛됐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인생의 수고의 헛됨 역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고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고, 정말 수고했는데 헛됨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수고가 왜 헛된가요? 헛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 세상에 악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없는 시절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악을, 세상의 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악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악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면 악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을 안 저지르려고 소극적으로 악에 안 빠지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존재가 무슨 뭐 악을 없애고 뭐 적극적으로, 예, 그럴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악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요. 인생은 짧아요.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노쇠화가 진행이 돼요. 예. 벌써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자연이 낡아서 사라집니다.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빨리 가버려요. 인생이란 바람 같고 화살 같고 세월이라고 하는 강물 위에 떠가는 낙엽과 같은 거예요. 정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1절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걸 끝까지 갖고 싶어도 죽음으로 그걸 다 내놓아야 돼요. 다 남에게 줘야 돼요. 이것이 헛되다는 거죠. 셋째, 인생사가 수고가 헛된 게 세상은 변함없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매일 반복해요. 하늘이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사회적 현상도 끊임없이, 의인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놓으면 그가 죽고 나면 여전히 또 세상은 다시 악한 사람 때문에 악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의인이 의롭게 만들면 또 악하게 만들고 여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의 치열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써놓은 낙서와 같은 존재예요. 그 흔적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끝없이 반복이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인생에 하는 것이 헛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인가? 예.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수고와 우리 인생 자체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수고에 몰두해서 속아 넘어가면 우리 인생 자체가 헛사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는 헛되지만 내 인생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인생사의 헛됨을 아는 거예요.
앞에 이런 수고의 헛됨을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헛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열심히 살다가 아무 보람도 없이 인생을 끝내면 진짜로 그 인생이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인생 자체가 보람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는데 별로 열매가 없다고,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인생이 그런 것이야. 그걸 진작 알았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걸 진작 몰랐어? 청년의 때부터 그 정도는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전도서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사의 헛됨을 알라. 헛됨을 알라. 둘째, 그러므로 현재 것을 즐겨라. 인생은 헛된 것이야. 그러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 소유, 내 건강, 내 손에 잡혀 있는 거,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손에 내가 무언가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영원히 붙잡지를 못해요. 허무해요. 그러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이것이 허무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게 소중한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해라. 두 번째 선을 행해라. 현재 내가 가진 자원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약이 없어요. 단 한 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악한 일에 썼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라. 하나님의 때를 알라.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억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을 막을 길도 없어요.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때를 알아야 되고 인생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나고 죽는 일, 울고 웃는 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 싸우고 화해하는 일, 찾는 때, 잃어버릴 때, 소유하고 잃어버릴 때,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참 신비로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도 물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무지를 또 용납하시고 자비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지금의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보내기에는 현재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허무로 끝나버릴 텐데, 허무로 끝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수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를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허무가 의미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현재에 개입하셔야 돼요.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 대림절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세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허무해서 건져 주세요. 돌고 도는 우주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현실에는 끊임없이 불완전하고 불의한 것들이 돌고 돌고 변화 없이 새로움 없이 진행이 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을 하나님과 영원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인생이 허무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일할 자리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까도 잘 읽으라 그랬잖아요. 인생 자체가 허무하냐? 인생의 수고가 허무하냐? 오늘 이 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낙이 뭐냐? 수고함으로 낙이에요. 수고함의 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의 즐거움이에요. 수고하는 자체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체가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걱정 근심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행복.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 근심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을 했어요? 그래도 그 자녀가 행복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걱정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 때문에 걱정을 하죠. 직장의 행복을 기뻐하라. 노동의 행복을 기뻐하라. 자녀의 행복을 기뻐하라.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그거 모르나요?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회의적인 질문을 9절에서 던지고 13절에서 수고함의 낙을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행복한 줄 알아.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아는 전도서 저자가 하는 얘기라고요. 철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지내놓고 보면 그 속속에는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무언가 큰 열매 거두고 내 마음대로 뭔가 뻥튀기처럼 확 일어나고 한때 이사 가면은 막 하이타이 해서 거품처럼 일어나라. 근데 그거 일어나 봐야 거품이지. 거품. 성냥 선물해 주는데 성냥 켜봐야 그거 그냥 성냥불이지. 그냥 꺼지고 말지. 예. 그렇잖아요. 예. 요거만은 성냥 사다 주고 부흥하라고. 예. 장작을 그냥 5톤짜리 트럭으로 그냥 한 대씩 사다 주고 그래야 부흥을 하지. 예.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이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수고하는 그 자체가 그 작은 결과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녁 때 퇴근할 때 가게에서 퇴근할 때 오늘 수입이 얼마지? 그거 계산해보고 와 오늘 많이 벌었다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 그날 얼마 벌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랄랄룰루 아, 오늘 일하러 가야지 아, 또 오늘 내 가게에 또 많은 손님들이 오시겠지 예. 그냥 출근길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는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일거리를 주사 뭘 하게 하셨다고요? 애쓰게 했단 말이에요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저녁 되면 피곤해지고 근데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저주를 주시는 분입니까?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저녁 때 비록 피곤함을 주셨어라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다리를 쭉 뻗고 집에 돌아가서 그 쭉 뻗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많은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수고를 선물로 주셨어요. 봐, 이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열매가 크든 적든 허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에 집착해서 낙망하고 좌절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나의 일상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절대 허무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인생은 절대 허무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 그것조차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3장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오묘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신비로워요. 우리가 계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대림절의 기간이 이런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신비로운 계획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언가 내가 부흥하고 무언가 재산적으로 모든 것이 남들이 보기에 잘 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허무하게 끝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생의 축복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 모든 삶이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조건에서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일의 삶에서 그 하루하루를 주신 주님 그 순간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